네, 두번 버려지답니다. 어떤 현장인지 직접 가보시죠. 꿈틀거리며 가방에서 나오고 있는 무엇? 바로 3살 백이 아이입니다. 중국 산둥성에서 아이가 버려진 건데요.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살펴보시죠. 가방을 들고 나타난 남성, 어느 가게 안에 멈춰 서더니 현관 쪽으로 다가가죠. 가방만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. 그런데 한 시간 뒤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들고요. 황급히 다른 가게 앞으로 가게 종업원인 남성이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. 이 가방 그런데 꿈틀거리고요. 한 아이가 가방을 뒤집고 머리를 내밉니다. 아이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울음을 터뜨리는데요. 이어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아이를 발견했고요.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그럼 경찰의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? 그야말로 아이가 두 번 버려진 건데 첫 번째 이 가방을 들고 나타난 남성은 누구였습니까? 그렇습니다. CCTV를 확인해가지고 그 부모, 친부를 찾았어요. 친아버지였군요. 찾았는데요. 이유가 네. 뭐냐면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. 그런데 그 아기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. 네. 애를 보내놓고 나가니까 본인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직업이 확실치 않으니까 키울 수가 없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 키워달라고 했기 위해서 남의 가게에 와가지고 살짝 놓고 사라진 거죠. 네. 근데 정말 두 번 버려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이 종업원이 분명히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알았을 알죠?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그 종업원에 대한 그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게 되는데요. 자기네 가게에다가 아이를 갖다 놨으니까 네. 우리 가게 귀찮다는 거죠. 그러니까 들어서 옆에 있는 가게로 슬쩍 갖다 놓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도 체포가 됐고요. 이 종업원 옮긴 종업원도 체포돼서 처벌을 받는 거라고. 네.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졌다고 하는데 사실 가방 안에 있어서 조금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다고 하나요? 네,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고 일단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약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이가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형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. 나라를 떠나서 본인들이 이제 키운 아이인 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길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순서로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.